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원희룡 지사와의 통화 내용 진위 논란으로 비화되는 등 국민의힘 내 갈등이 목불인결 전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누구 말이 맞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간 통화 내용이 국민의힘 내 갈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네네. 논란의 발단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논란은 이겁니다. 그 지난 12일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8분여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18분 했다고 그래. 18분이요, 죄송합니다. 18분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내용과 관련돼서 사실상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를 이준석 대표가 비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원희룡 대표가 이 통화 내역 중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정리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김재원 예, 최고위원한테 그렇지니까요.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음날 아침에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원희룡 지사가 얘기해도 된다,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줘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도 안 된다, 주어가 어디 있느냐, 정리된다는 주어가 윤석열이냐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여기에 밤늦게 벌어진 건데,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원희룡 지사가 그럼 나 내일 아침에 그러면 긴급 기자회견 할게 라고 SNS에 올리자 바로 이준석 대표가 11시 45분에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게 녹취록인데 사실 사람이 쓴게 아니라 음성을 녹음한 음성을 이 앱에 들어가면 이 앱이 자동으로 AI가 그것을 문서화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들은 그런 문서죠. 그래서 그 내용에 18분인데 아주 압축해서 그 중요한 부분만 딱 해갖고 서너 마디의 그 대화를 지금 올린 게 파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지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 곧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파장이 지금 엄청나게 확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문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직접 지칭은 하진 않고 저거 곧 정리된다. 그 그러니까 부분 그 저거가 누구냐? 그렇죠. 이거 저거가 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어제 저녁, 17일 저녁 11시 20분인가에 부랴부랴 아주 압축된 내용을 자기 SNS에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녹취록의 일부를 따가지고.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지사가 먼저 얘기합니다. 짧게 이걸 좀 압축하면 우리 캠프로 서로 싸우는 사람은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돌아가는 게 어떠냐, 그냥 옆에다 자문구하는 N분의 1중한 사람이 필요하면 저쪽이나 저나, 이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럴 때는 철저히 자문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뭐 약간 좀 구어체라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다음 이준석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 이제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맥락을 서로 이제 연결하면 아마 의미가 파악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원인 뭔가를 걱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 초기에 내가 봤을 때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긴급 입당을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세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하고 여연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나 했다. 내부 조사를 했다. 그 여론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 여의도 내부 연구소가. 조사라는 게 바로 예, 여론조사죠. 여론 조사를 여의도 했다. 연구소가 하는 데가 여론조사니까요. 그렇죠. 여의도 연구소가 사실 모집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옛날부터 정보에 나 있었죠. 그다음 말이 저거 곧 정리된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바로 더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사님, 지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사님, 지금 오르고 계신다. 지지율이겠죠? 축하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문장이 원희룡이 있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 문장으로 좀 유추해 볼 수가 그래서 있다. 지금 저거를 놓고 주어가 저거 예. 아닙니까? 네네. 저거 곧 정리된다. 네. 지금 원지사는 그 전후 맥락을 잘라버리니까 네네. 지금 표현이 좀 애매하게 들리지만 네. 그전 상황에서 원지사가 왜 이렇게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또 자기가 무슨 얘기한 데 대해서도 또뭐 이준석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네네. 그러지 말라. 또 당내 그런 갈등이 있으면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라. 뭐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한것 앞에 같아. 부분이, 예. 그러니까 자문에 이준석 대한 부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막 털어놓다가 결국은 저거 곧 정리된다. 이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뉘앙스 또 억양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거를 놓고 원희룡 지사는 당연히 그 앞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고 더군다나 여론조사를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로 들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확산이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거는 당내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지 윤전 총장을 지칭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원희룡 지사가 바로 또 아침에 8시죠. 회견을 해갖고 9시요. 또 9시에. 반박을 했죠. 네. 9시에. 예. 반발을 9시에 했습니다. 긴급 회견을 해서 반박을 했죠.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후보가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적은 없었는데 아주 이 원색적으로 사실 비판을 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위선적 행태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교체가 불가능하다. 아주 원색적으로 했고요.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중에 여연 조사 안 하겠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조사해 봤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걸 그 안에 내포한 거 아니냐. 그다음 읽어봐라. 지지율을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저거 곧 정리된다. 즉,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갈등이 정리된다가 어울리겠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가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얘기고, 사실 그 원희룡은 지지율 떨어지니 곧 정리된다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당신은 오르니까 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승전이 연결이 되는 어떤 부분으로 자기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해서 얘기한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압축해서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이건 지금 AI가 자기가 들어서, AI가 들어서 지금 풀어낸 거니까 아예 오후 6시까지 원 녹음한 걸 그대로 들려. 그렇죠. 녹음한 걸 파일을 공개해버리면 끝나는 공개해라. 거 그러면 아니에요. 들으면 사람들이, 아,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판단할 것이다 라고 공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 국장님이 보실 때 네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맥락으로 판해야지 텍스트로 파악하면은 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맥락이란 건 앞에 말과 뒤에 말도 연결을 해서 원지사의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사실상 갈등을 벌이지 말자. 그리고 이걸 봉합하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자문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 문제를 신상협정처럼 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뉘앙스가 원지사의 말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건 원지사가 뭔가를 걱정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원지사가 걱정하는 건 사실상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만나야 되는데 싸우고 있다. 예, 그렇죠. 이런 어떤 뉘앙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 말이 여연히 조사를 했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여론 조사하지 않았겠나라는 말은 조사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거 곧 정리된다.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후보자가 정리된다가 맞는지, 지지율 떨어지니까 갈등이 정리된다가 맞는지라고 판단하면 갈등이 떨어진다라는 건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바로 갈등이 정리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바로는 아니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갈등은. 근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후보가 정리된다라는 건 맞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당내에서 이 당내 후보들이 더 오르고 뭐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저기 그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 즉 정리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 결정적으로는 당신은 오른다가 나는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야 당신이 오르니까 축하한다가 대꾸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후보자가 정리된다라는 말이 사실상 옳은 추정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지난 3월에도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농담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아, 예. 나는 대통령 만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승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최근에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토론 두어 번이면 윤석열은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준위에서 토론을 두 번을 18일, 25일 이렇게 하려고 개혁을 했고 그걸 강력히 밀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취소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준석 대표 무슨 그런 불신인지 뭔지는 몰라도 뭐 지난번 30일 날 지도부 패싱한 상태에서 입당했다고 그렇게까지 뭐 억하심정을 가질 이유는 없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도 8월 2일 전격 입당하기로 이준석과 윤석열 간에 합의가 됐는데 그 정보를 이준석 쪽에서 지금 흘린 것으로 다 정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그럴 바에야 그냥 바로 전격 입당하겠다 해갖고 30일 날 입당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29일 날 그 내용이 흘러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윤석열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대권 후보도 아니고. 그렇죠. 경쟁 상태도 아닌데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누군가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거를 단언할 수는 없겠죠. 뭐 이준석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이준석의 지금까지의 워딩들을 다 종합해보면 윤 총장과의 어떤 갈등이 보여지는 데모에서 공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감이 있는 것인지를 놓고 판단했을 때 굉장히 사감성이 뭔가 어떤 감정이 섞인 그런 표현들이 계속 중첩돼 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의 어떤 그런 그 공공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계속 옛날 그 발언들이 다시 소환돼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지금 계속 뭘 잘못하고 있냐면 이 공정함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 한마디라도. 그리고 내 행동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의 그 밑바닥에는 뭐 윤석열 캠프 측은 물론이고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이준석이 이 경선 관리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데 대한 불신이 계속 갈등의 그런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토론도 예, 예. 하지 마라. 예, 예, 예. 나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정확하게 사실 표현해 주셨는데, 신뢰도, 대표의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공정한 그런 그이 경선 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첫 번째가 또 이거죠. 아니, 한 후보에게 다른 후보가 정리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아무리 사적인 본인은 대화지만, 만약에 그걸 윤석열이 했다고 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갈등이 정리된다고 했어. 아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원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간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어떤 그 발언이죠. 그리고 원지사가 구태여 이준석 대표 말을 외국에서 그렇게 전달하고 뭐 퍼뜨릴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정말 오래 했습니다만은 당 대표가 자기 후보를 입당하기 전부터 그렇게 디스하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지금 입당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계속 갈구고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말. 그건 그렇죠. 당 대표로서의 자질부족이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당 대표라는 것은 경선에서는 후보들 간의 격렬한 어떤 그런 검증을 앞세운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그 녹취록 일부 공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전지사 다 공개해라. 그러면은 뭐 명백하고 국민들 뭐 당원들 또각 캠프가 다 판단할 거 아니냐.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정말 실망하게 된게 이준석 대표의 이중성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녹취록이라는 게 이미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윤석열 총장과의 전화 대화, 통화, 예. 12일 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준석 대표 측으로부터 공개가 됐는데 녹취록이 있다 없다 공방이 계속 벌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녹취 없다. 자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뭐 언론인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정리돼 갖고 녹취록처럼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녹취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 원희룡 거는 녹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걸 풀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 있더라. 예. 그러면 왜 윤석열은 없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왜 없다고 특별히 얘기하죠? 원희룡만 녹취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녹음을 할 이유는. 한다고 하면 윤석열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대체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당 대권 후보와의 그러한 대화를 녹음을 한다? 아무리 자동 그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은 뭐 풀고 얘기라든가 해야지. 아니 친구 사이에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 녹음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농담도 할수 있는 것이고 좀 사적인 여러 가지 허다못해 뭐 음담패설도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해갖고 나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정치적 이익이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써먹었다고 하면 그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녹음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그건, 신뢰에 대한, 다시 신뢰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선배님과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공개될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아,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공개되지 않을 부분에서는 사실상 내 마음을 열고, 전후에 어떤 이야기도 할수 그럼요.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걸 할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상대방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내 신뢰. 이야기가 곡해되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다가 다시 이제 오프더레코드를 해서 어디다가 퍼나르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어떤 정점, 그러니까 그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녹음해. 무슨 상황만 되면 그걸 다 공개해, 언론에. 그러니까 이러면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예. 그건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죠. 어쨌든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나설지 6시까지 진짜 다 녹음 내용을 100% 공개하지. 18분이라니까 뭐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공개한다면 이제 뭐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 대표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토론 문제 이런 것도 취소가 됐고, 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경고를 하는 그런 추태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 그렇죠. 않나, 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죠. 당대표의 권위라는 건 사실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국민의당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례 타는 건 사람에 대한 경례시 아니라 계급장에 대한 경례시다.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급은 나이가 아니라 계급이 사람을 만든다. 그럼요. 백선엽 장군이 31살에 장군이 됐어요. 근데 31살이라고 해서 누가 무시했나요? 장군이 돼서 어떻게 됐죠?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웠어요. 즉, 장군이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면 대표답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 경례사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는 영선의 36세의 젊은 당대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 사회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만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초기는 좀그 PD 기질이 좀 강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도 오고 해갖고 약간 바람을 탔는데, 네. 지금 한 4개월, 3, 4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 꼰대 이 대표가 돼버렸어요. 신꼰대. 그렇죠. 소통을 안 하는 꼰대라는 게 예. 소통도 안 하고 남의 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고 이게 꼰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이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한 말씀 하셨더만, 그 전에도 뭐 예. 얘기했지만, 그이 대표는 보니까 남의 얘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그렇게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당대표라는 게 후보들이 그냥 저할말 없으면 당대표도 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온갖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고 SNS에다 이러다 보니까 당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충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장자 일화를 짧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싸움탁 중에 최고의 경지가 장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계, 나무닭. 예. 나무닭이요. 예. 그러니까, 교만한 그런 그 자기가 최고다라는 닭은 싸움탁에서 저 실패하고 또 상대의 닭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그걸 공격하려고 대드는 그런 닭도 하수고, 진짜 고수는 누가 어떤 닭이 싸움을 걸어와도 딱 흔들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닐 때 모든 닭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 대표는 뭐 상대방이 쳐다보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는데도 지레 화를 내는 그 경지에 지금 있는 것 그래서 문재인보다도 더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온다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 정치 경험이 아주 일천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대선이라는 엄청난 이 대사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곱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쓴 사람이 무슨 이해관계가 네.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지난번 대표 때도 열심히 우리가 응원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탁 사과를 인사하고, 예. 하고, 좀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는 정말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고, 지금 집중을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성찰이 좀 있어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 보니까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정말 다치지 않으면 안될 지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예. 왔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거취까지도 고민하고 그렇죠. 고심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 지금 그렇죠. 상황이요. 예. 예.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